이렇게 트랙을 달린다, 정말 이렇게 내가 아주 작정하고 페이스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조건이다 라고 하는 데에는 착오를 좀 더 낮춰가지고 이 뭔가 이 지면에 가깝게 다가가 있는 그 경주차의 아주 그 깔끔한 느낌들을 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스포츠카 브랜드들이 요즘에 쓰고 있는 차고 조절 방식은 주차장 같은데 들어갈 때 범퍼가 닿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인데,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차고조절은 오로지 순수히 주행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와, 이 바닥에 깔리는 이 느낌은 진짜 일품이네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댐퍼가 있는 거 보니까 왠지 이분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차고 조절 서스펜션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그 RN22E에 들어간 차고 조절 서스펜션에 직접 담당하신 분이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이런 거를 개발하셨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약간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도 몇 가지가 네. 있는데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은 지상고 부분에서 이제 주로 걸리는 부분이 배기 머플러가 네. 제일 낮은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잠깐 스크래치가 나거나 손상이 있더라도 그쵸. 차량에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있는 부분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상고를 낮추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제약은 없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고전압 배터리가 센터 플로어에 한 100mm 높이 정도로 깔려 있다 보니까 이건 긁으면 좀 문제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내연기관 차 대비해서 지상고를 낮추는데 한계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이제 일반적인 적절한 높이로 달리다가 네. 뭐 고속 주행하거나 내가 민첩한 핸들링을 원할 때 네. 그럴 때는 좀 차를 낮출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차고 조절 서스펜션 시스템 개발을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무게는 그러면은 추가 중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자체 액추에이터 자체는 한 1.5kg 정도 되고요. 1.5kg 개당 요 한쪽에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1.5kg가 되는 건 어쨌든 언스프렁 매스의 증대를 네.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좀 어느 정도 효과인지 네. 뭐 저희 시험팀하고도 좀 그거를 파악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스프렁 매스가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원스프롱 매스는 기존 차하고 비슷한 방식을 쓴다면 좀 아무래도 비중이 작아지는 편에 속하긴 하죠. 다만 이제 현가 쪽에 저희 쇼급서버나 스프링이 받아야 되는 중량이 워낙에 커지기 때문에 예, 강도 설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스프링이랑 댐퍼를 따로 이제 분리시킨 형태로 되어 있네요. 뒤쪽은 네. 서스펜션 타입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쇼급서버하고 코일오버로 된 타입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분리된 타입도 적용할 수 있게끔 지금 선행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옛날 대학생 때 자작차 만들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진짜 완전 기본 캐드로 네. 하루 만에 지오멘트리 대충 이렇게 만들고 나서 네. 저희가 막 용접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네. 처음 속도 방지턱을 밟자마자 부러졌어요. 아. 아, 네. 아, 최소한 그래도 몇 달 정도씩은 이거를. 네.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네.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가시죠. 아, 이게 지금 후륜에 들어가는 차고 조절 장치죠? 네. 이제 보시는 부품이 유압 펌프, 그래서 아, 전동 네네. 모터, 그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제 하이드로 유닛이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고객분들이 뭐 다운 스프링도 쓰고 네. 뭐 차고 조절하는 그런 키트 같은 것도 애프터 마켓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네.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어 서스펜션을 달기엔 좀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그런 거를 주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제조사에서 공급을 해주면 뭐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착안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 차의 고유한 DNA? 네, 그건 결국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에는 차고 조절하는 게 보통 대형 SUV들이 뭐 더 오프로드 모드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네. 이제 뭐 이렇게 공압 형태로 차고를 올리는 이러한 네.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요거는 좀 접근 방법이 그런 거랑은 약간 다른 방식인 거죠?
말씀해주신 이제 에어 서스펜션은 이제 압축 공기를 이용한 공압 시스템이고요. 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압 방식으로 해서 유압을 생성하고 또 적재적소로 공급이 되도록 제어를 해주면 네. 그 유압 그 파이프를 통해서 쪽 각 포커너 휠에 달려 있는 유압 피스톤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럼 그 유압 피스톤이 이제 스프링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이제 차량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제가 RN22E에서 요 차고 조절을 해봤는데 동시에 네 개가 같이 올라가지는 않고 네. 전축, 후축을 따로따로 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뭐 사실은 그건 네. 개발 컨셉인데요. 물론 이제 전축, 후축을 동시에 올리고 동시에 내리는 것도 뭐 선행적으로 테스트는 해보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양산 적용하는 것까지 염두를 해두면 또 소형화 또 네. 단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중량이 꽤 많이 나가는 차들이 있어요. 2톤을 훌쩍 넘어가는 차량들. 네. 근데 고성능 버전인 차들. 네. 그 차들은 보면 지금 에어 서스펜션을 대체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 유압식입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또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했지만은 원래 주 적용 목적은 네.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프리미엄 세단에 뭐 안락한 승차감을 구현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그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중량이 무겁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차종에서는 사실 적용하기에 좀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유압식을 쓰면서 이 코일 스프링의 선현적인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차고 조절을 원하는 그런 타겟을 위한 차종 그런 걸 좀 차별화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에어 서스펜션 대비해서 이제 절반 이하의 중량이라든가 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네 바퀴로 가려면은 2란식에서 8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4개밖에 없네요. 아, 예. 4개가 다이고요. 네. 일단은 이제 4륜으로 전달이 되게끔 해서 네. 4개가 있는 거는 맞고요. 네. 이제 차를 들어올리는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유압 그 관로를 통해서 각 네. 피스톤이 전달이 되고 반대로 이 차량이 하강하는 경우에는 네. 차량 자중에 의해서 아,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끔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앞쪽이 스트럭 방식이잖아요. 네. 스트럭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차고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캠버의 변화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일정 구간의 각도를 넘어갔을 때에는 차고가 변할 때 이 대지 캠버가 또 급격하게 변하는 커브 구간들이 또 생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약간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아, 그런 하중에 대해서 좀 강건하게 설계하는 게 저희가 좀 어려웠던 과제 중에 하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일반 보급 차종에도 이런 걸 좀 적용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개선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높은 데서 아래까지 40mm 정도의 스트로크 차이다. 그러면 40mm를 낮추면 실제 차량의 무게 중심 네. 이 포인트도 40mm가 그대로 다 반영이 돼서 내려가나요? 40mm를 내린다고 하면 40mm까지는 아닐 거고요. 한 네. 35mm 정도는 그렇죠. CG하이트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성능이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 35mm 정도가 실제 CG가 낮아지면 뭐 코너링 성능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약간 차이가 난다라는 어떤 이런 수치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저희 현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지배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들이 이제 수치상으로 좀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분들이 좀 있고 다만 이제 차고를 네. 20mm 정도만 낮춰도 그 일반 고객분들도 이 차량의 스티어링 반응이나 민첩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뭐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개발되는 차종에 있어서도 네. 뭐 이런 걸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더 멋진 자동차들이 나올 수 있게끔 모두 다 이렇게 다 잘 연구하시고 개발하셔가지고 네. 많이 또 이렇게 양산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